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지 대략적인 방향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합니다. 또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 시설과 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도 1,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합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 규모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아무래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될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만든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조 2천억 원보다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당정협의 등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동우입니다.